네, 레드캠프 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계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청문회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예, 네, 뭐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네. 청문회 준비한다고 네. 제가 오늘 현장에 가지 못해서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아닙니다. 청문회 준비가 더 중요하죠. 네. 이번에 어떻게 무난하게 국회 문턱 넘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뭐 무난하게 넘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이미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당시 야당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예. 흠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본인의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예. 또 퇴임 후에는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후학을 양성하시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미 대법관으로서는 법문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서의 그 모습은 뭐 국민들께도 그 신뢰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다시 뭐 태클을 걸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어제 그 개각이 있었습니다. 네. 의원님이 좀 뽑는 포인트는 뭡니까? 뭐 언론에서도 다 지적을 했듯이 결국 이번 개각은 관료와 네. 또 전문가 중심의 그 실무적인 개각, 실무형의 개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 위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와 같은 그 형태의 개각을 그 택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뭐 내정됐다라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정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뭐 요새 인청 준비한다고 지금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예. 너무 빨리 언론에서 좀 터뜨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빨리? 네. 근데 뭐 지금 아마 김홍일 지금 현 권익위원장에 대한 언급인데요.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난 그 성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일 방송 전문가를 뽑았다고 한다면 아마 똑같이 제2의 이동관이다. 그래서 방송 장악이라고 아마 비난을 했을 거고요. 네. 또 방송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무슨 방송과 무슨 전문성이 있냐고 또 비난할 것이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굴 임명하든 반대 입장의 비난을 계속할 그런 상황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한 건 또 검사냐 이거 아닙니까? 또 검사냐? 검사밖에 없냐 이거 아닌가요? 네. 뭐 지금 그분이 검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이미 검찰을 떠나 계셨고요. 네네네. 무엇보다도 현재 그 방통위의 경우에는 그 먼저 인사가 시급합니다. 예. 예, 지금 저기 이동관 예. 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지금 방통위원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예. 총 5명 중에 한 명인데 최소한 두 분은 계셔야 예. 방통위가 정상 가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먼저 언급이 된 걸로 보이고요. 예.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가짜뉴스 문제가 우리 그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닙니까? 네. 이분과 관련돼서도 결국 관련법에서 치밀하게 다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본일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맞는 거군요, 그러면? 아니죠. 뭐 김홍일 위원장이 만약에 그렇게 추천이 됐다면 네.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이유에서 검토가 됐을 거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내정됐다라는 보도의 진위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네,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꾸 이제 의원님께 그 이 질문 자꾸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한동훈 장관은 원포인트 개각 대상입니까? 연말 연초에? 한동훈 장관은 아마 원포인트 개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요? 근데? 네.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군으로서 아주 가장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국민적인 기대, 관심, 그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일 한동훈 장관이 그 장관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에 입문하는 하나의 그 시기가 이제 그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결국
그 부분에 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좀 집중될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장관직 사태가 컨벤션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별도로 내년 1월 11일 전에 이제 공직 사퇴에 대한 시한을 그렇죠. 감안해서 정리가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 차원이다. 언론이 이제 그런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도 같은 견해시네요. 네, 저도 뭐 그것은 어차피 한동훈 장관이 장관을 사퇴하고 정치에 입문한다면 예. 가장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당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런 걸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의 입장이긴 하죠. 대통령께서도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아마 이렇게 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국회 정보위 그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여당 간사 맡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정원장 후보 인선도 굉장히 조금 난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번 주 되면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뭐 그 국정원장 인성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저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가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안보실장이 그동안 이제 국정원장과 국정원과 지속적으로 예. 업무를 수행을 해왔고 상당 기간 그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안보실장이 글로 이전할 수 있는 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또 국정원 내부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인사의 난맥상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면 네. 또 새로운 그 어떤 리더십이 강한 그런 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고려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하나다. 네, 네. 유력안은 아니다. 네, 뭐 그것이 꼭 지금 현재 그것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그 내용상 시효가 다 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혁신위원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네. 끌 수 있는 이제 그 공천과 관련된 희생 예. 이 부분을 너무 빨리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좋은 혁신안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의 청년 뭐 비중에서 50%를 감안한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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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을 전혀 끌고 가지는 못하고 너무 일찍 터뜨리고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이슈에 혁신이 안이 매몰되면서 네. 혁신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떤 한계 그 역할이 지금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지금 그 희생을 요구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이렇게 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떤 희생도 지금 내년 선거의 승리를 위한 밑거림이 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혁신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마치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이 선인 양 강조하면 네. 결국은 여기서 어떤 혁신의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혁신의 강요에 굴복하는 모습밖에 불구하고 그건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지도부 누구도 이거 그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혁신의 이러한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 또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과속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과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혁신위의 요구는 그러면 일단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전에 모든 일에는 시간과 절차가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네, 맥락의 이제 주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그러면 적당한 때가 되면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결정할까라고 전망하십니까? 혁신이 요구하는 무관하게. 그거야말로 그 점은 미래를 그 예지하는 정도의 말씀인데요. 예. 결국은
희생이라는 화두는 이미 던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던져져 있는 상태고 그 화두는 결국 공천관리위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음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공천에 정말로 공천 과정에서 선거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민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음흠. 그러나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희생이 아니라 사실상 먼 죽음이라고 우리가 가끔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또 그거는 또 다른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 잘 아시다시피 정치가 워낙 그 많은 그 요동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물이니까. 예. 예 그리고 선거 상황은 또 그것이 더 급박하게 매일매일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그것이 이거 화두는 항상 남아 있대. 예. 또 어떤 그 선거 상황, 정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장관직 벗고 이제 당으로 돌아오는 원희룡 장관 있잖아요. 네. 원희룡 장관이 정말로 인천 계양을에 공천 신청을 하면 김기현 대표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현실화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조금 좀 그 부분은 너무 가정적이긴 하고 네. 또한 또 그것이 원희룡 장관과 같은 우리 그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네. 그 리더십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분의 결정도 결국 일단은 당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 개양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세요, 혹시? 네,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그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네. 뭐 우리가 꼭 그것을 집착해야 되거나 그 어떤 희생의 화두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양을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네.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돌려봐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원희룡 장관이라는 당 입장에서는 제목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꿈을 위해서 예.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그것도 또한 정치적으로 이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그것이 갖는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고 보세요? 저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상민 의원이 비록 이제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오랜 시간을 보내셨지만 네. 민주당에서 5선을 하신 분입니다. 네네네. 20년을 정치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워낙 많으셨고 네. 그다음 민주당이 과거에 보여줬던 어떤 선명성 또 내부의 치열한 투쟁 이런 걸 다 지켜봤던 분입니다. 네. 이런 분이 이제 민주당은 그 생명이 다했다고 평가하시고 탈당을 하실 정도라면 그것은 뭐 국민들에게 주는 그 여러 가지 그 메시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상민 의원이 뭐 당분간은 관망을 하실 거겠지만 그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하신다면 또 국민의힘이 이상민 의원이 봤던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셨다는 그 사인이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실제로 깃발을 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급격한 부상,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대체제 효과를 일으켜서 음흠. 이준석 그 신당의 그 관심이 줄어들 거다 네, 그런 네.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또 한다는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당대표가 네. 새로운 신당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흠. 제가 봐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들으셨는데 이거는 네. 비명계가 생존 전략의 최후 수단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결국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예. 민주당 내의 분열이고 이거는 진보 좌파의 정치 지각의 변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은 극적으로 낮아질 겁니다. 아. 이준석 신당은 그런 형태의 신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어떤 관심도에 밀리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뒤로 밀리고 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전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하면서 이른바 쌍특검 있잖아요. 네. 질문을 드렸더니 이낙연 전 대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상당히 역풍 맞을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가족 문제를 쟁점에 하는 것이 예. 결국은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희들 힘없는 소수 저 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쌍특검의 경우에 이미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문제는 이미 사실은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합니다. 민주당 정부 2년 내내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네. 안 났다. 네. 그다음에 50억 클럽의 경우도 이미 곽성도 의원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비기소 단체인 특정 정당에게 추천권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입법인데 이런 입법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면 결국 언론을 통해서 네.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할 건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뭐 총선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풍도 안 불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크게 역풍 안 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직접 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청문회 잘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